나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자전거에 가득 실은 건 코코넛이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멈춰선다. 균형이 잘 안 맞는 모양이다. 겨우 균형을 맞추고서 다시 출발. 코코넛 한 개의 무게가 3-4kg 정도니까 28개면 100kg이 넘는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동네 슈퍼마켓. 자전거 한 대가 싣고 온 것이라고는 믿겨지질 않는다.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자전거에 코코넛이 없는데도 발로 땅을 밀면서 간다. 도대체 자전거 상태는 어떨까? 자세히 살펴보니 자전거에 체인이 없다. 페달도 거의 떨어져 나갔고 브레이크도 없다. 심지어 안장도 없다. 하루에 수십 그루의 코코넛 나무를 오른다는 할아버지. 칼과 밧줄만 있으면 코코넛 한 묶음 따고 내려오는데 채 3분이 걸리지도 않는다. 나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의외로 잘 올라가졌다. 그런데 한번 멈추자 힘이 쫙 빠지면서 내려오는 게 더 문제였다. 함부로 코코넛 나무에 오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